네. 자, 여러분. 뉴스를 봤는데, 조금 이제, 약간 할 말이 좀 하나 생겼더라. 그,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 있잖아요. 그, 장현수 선수가, 그, 알고 보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멤버여가지고, 그때, 그, 병역혜택을 받았던 선수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그 허리가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입안에 좀 사탕을 물고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장현수 선수가 이제 병역 혜택을 그 받았었는데 그 이제 대체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원래 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봉사활동 뭐 이런 걸그 이력을 또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됐나 봐요. 근데 그 봉사활동 이력을 허위로 제출한 거래요. 부풀렸대. 그러니까 엄청 부풀려서 제출한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그 장현수 선수가 그 이제 앞으로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벤투 감독이 아마 세게 간다 싶은 것 같아. 이거, 이 문제는요. 다른 감독 같았으면, 그, 그냥 몇 개월 자격정지 뭐 이런 거 정도 하겠는데, 일단은 벤투는 세게 가는 것 같고, 꼭 벤투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좀 세게 가야 될 문제기는 해요. 군복무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군복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거를 허위로 보고를 해? 응? 어디다 대고? 사실 장현수 선수가, 그, 월드컵 때 하도, 응? 월드컵 때 하도 이제 좀, 근심거리를 제공을 했던, 그런 선수였지만, 뭐냐. 내가 유튜브에 장현수 선수 관련 얘기를 했던가? 제가 월드컵 때 계속 후기를 올렸었잖아요. 월드컵 때 계속 그 경기 후기를 제가 올렸었는데, 제가 그 우리 그때 채팅창에서 막그 장현수 선수 관련 얘기를 계속 그 했었죠.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내친 김에 한번 프로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벌금 3천만 원? 병역특례 봉사를 조작했기 때문에 자격 영구 박탈. 제명된 인물 맞네요. 풀백으로 기용되는 이유. 그쵸, 장현수 선수가, 그, 이제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죠. 스웨덴전하고 멕시코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최고의 흑역사였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월드컵.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그래가지고 또 성급하게 태클을 하려다가 페이크 동작이 넘어가면서 이영표 해설위원하고 안정환 해설위원이
디스를 했죠. 그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격앙된 어조로 해설을 했었어요. 그렇구요. 어디 갔니?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전에서 미드필더로 했고요. 그리고 벤투 주요 멤버였으나 국대 자격이 영구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현수 선수를 대체할 자원이 없긴 했어 월드컵 때. 근데 자 독일전 때 미드필더로서는 그래도 할만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A매치 명단에 그 미드필더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또 샌드백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계속 벤투 감독은 그 장현수 선수를 평균 이상의 선수라고 또 평가를 했었어요. 평가전이나 친선전에서는 평균의 플레이를 펼치지만 큰 대회에서 기복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다. 정신력이 문제다. 미래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장현수 선수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파나마전 때또 출전을 했죠. 그 파나마의 그 뭐냐 역전골 시도를 막았었죠. 자, 근데 그 이제 장현수 선수가 그 병역 특례를 받으면요, 봉사활동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예술체육위원들은. 자, 그래서 원래 이 11월 A매치 소집을 그 명단에서 좀그 빼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감독한테 미리 KFA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그 병역 특례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게 드러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장현수 선수가 이거를 좀 어둘러서 얘기를 한 거야. 허위 제출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만큼 봉사활동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필이면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 A매치 소집 때그 뭐냐 A매치 예, 출전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아, 그러면 병역은 병역이니까 라고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소집을 안 했어요. 소집을 안 했는데 그 문제는 허위 제출한 게 결국 들통이 났죠. 그래서 그 11월 1일에 KFA 상벌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금 3천만 원및 국대 자격 영구 박탈을 판결을 했어요. 세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병역 특례에 따라 그 11월 A매치 소집 원래 그안갈 계획이었다면 그 뭐냐? 그 뭐냐 만약에 이게 허위 제출이 아니고 정말 그 병역 특례에 따른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아마 정말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졌을 거야.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선수들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빠지면요, 꼭 뭔가 비리가 들통이 나. 2015년 7월에요. 김상현이, 야구선수였죠? 김상현이 갑자기 경기 도중에 대타로 교체되고 로스터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달 전에 익산에서 자기 위로를 하다가 그게 이제 원래 익산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야. 그래서 김상현이 그때 갑자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 안 좋은 소식이 같이 터져요. 우리는 뭔가 부상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뭔가 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지면 항상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어. 꼭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카테고리 설정을 좀 잘못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오늘 그냥 그 관련 얘기를 뭐냐 좀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병역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오지환 선수의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오지환 선수하고 박해민 선수. 결국 이제 선동열 감독을 그 국정감사 때 불러가지고 국정감사 때 불러가지고 그 난리를 쳤을 정도로. 하지만 문제는 그 국정감사를 한답시고 그 질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더 개념이 없었다는 거. 참이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야구 쪽에 좀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봤으면 진짜 그냥 귀신이 곡할 정도. 진짜 그런. 하여간 우리나라가 뭔가 시스템 제대로 된게 없어요. 어쨌든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병역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도요, 뭔가 허위 보고,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군복무하는 현역들에게도 징계가 될수 있는 그런 사유를 했으면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국대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죠. 이제 영구 박탈이고요. 장현수 선수는 이제 이제 국가대표에서는 이제 명함을 이제 세계 수준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비라인 조율 빌드업. 참 이쪽 수비라인 조율하고 빌드업에서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리고 어차피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되면서 원래 그 선수에 대해서 분석했던 장단점 또한 모두 의미가 없게 되었죠. 자, 나왔네요. 체육위원 봉사실적 서류 위조 사건. 본인 최악의 흑역사. 10월 23일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 대체 봉사활동서를 허위 제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증빙한 사진 속에 해당 선수의 모교 건물, 그러니까 모교에서 봉사활동했다는 거야. 근데 이 모교 건물이요, 서울 경희고등학교예요. 경희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있죠. 경희고등학교는 저는 거기서 수시 모집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경희고등학교에서.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 중에서 경희고 출신 2명,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였던 선수가 장현수 선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곽혜성 선수가 또한 명인데, 곽혜성 선수는 A대표팀에 뽑힌 적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익명의 이니셜 J씨라는 점. 그래서 해당 기사가 떴던 2018년 10월 23일에도 경희고등학교의 봉사활동 명목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봉사를 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해당 기사가 끌고 다음날 일정 도중에 돌아갔죠. 그리고 해명 요구에 결국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매일 못 찍었을 뿐 시간을 늘린 건 아니라고 이제 끝까지 부인하다 경찰 조사가 언급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왜냐면요, 그 병역 대책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경우는요, 그 매일매일 활동했던 이력을 그 사진을 찍어서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그 뭐냐 그 서류 관련해서 그 뭐냐 일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증빙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 행정 서류에. 뭐냐 그 관련 비용 집행을 해가지고 그 뭔가 물건을 샀을 때도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자,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경고 처분 조치를 하면서 의무 복무 기간을 5일을 연장했어요. 영창 5일이야. 의무 복무 기간 5일 연장이라고 했으면 뭐 영창 갔다 온 거죠, 일단은. 군대에서 따지면 영창이에요. 그리고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 결국은 축구도 불똥이 튀네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현수 선수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KFA에 추가 징계 검토를 요청을 했고, 결국 KFA가 자격을 영구 박탈을 했죠.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 뒤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병역 대체 체육대 특례 요원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아시안컵까지.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고했던 봉사 시간은 196시간이었어요. 근데 원래 병역 이행 기간 중에요. 그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이행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544시간을 채워야 돼요. 이 544시간을 채우려면요, 그러면 이제 아시안컵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아시안컵 못 나가는 거였어요. 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재학 시절 선생님들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뭐냐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병역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어요. 일단은 근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그 일단 KFA에서는 국가대표 이제 영구 자격 정지 영정을 시켰지만, 뭐냐 그 장현수 선수 이제 영정이 됐어요. 그네 하우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국대 영정이 됐는데, 이게 KFA에서는 영정 처분의 중징계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안 받는데요. 그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해지는 행정 처분은요, 경고하고 복무 기간 5일 연장. 그 영창 5일이에요. 뭔 스팸성 채팅이야. 잠깐만요. 채팅창 설정. 시청자에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영창 5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하면 실적을 부풀려주는 관행이 있었고, 장현수 선수가 재수 없게 걸린 거래.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사립학교에서는 계속 그랬다는 얘기야? 학교장 직인이 있으면 문제는 없었다고. 아마 이제 이번에 경희고등학교도 아마 엄청난 책임은 물을 거예요. 근데 그 현행 병역법은 2015년 7월에 개정됐고요. 그때 당시 체육봉사를 해야 되는 선수는 장현수 선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FC 도쿄 역시 그 실적 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고 봉사활동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라고 했고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래요. 일단은 KFA 입장에선 최고 수위 징계예요. 벌금 더하기 영정이니까. 그러니까 대표팀이 그 대표팀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는 좋은 모습이 아닐 테니까 아싸리 그냥 빡세게 영정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병역특례 박탈하고 당장 입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KFA에서 이 정도 처벌한 이유는 지금 그 아산 무궁화 팀이 지금 약간 이제 해체 수순이잖아요. 해체 불똥이 튀었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일벌백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현수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했던 실책을 그 뭐냐 그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자, 공교롭게 이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육군에 1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자, 손흥민 선수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 못했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으로 가까스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전하고 독일전에서 득점도 했죠. 자, 완전히 비교되고 있어,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그 2004년 병역비리 때그 방콕 아시안 게임 전에 이걸 시도했던 사실 강역밖에 없었어요. 비리 문제로 병역특례 박탈이 당한 경우. 하지만 이제 국대에서 장현수 선수 대체는 이제 누가 할 거냐. 하필 이게 좀 씁쓸한 거야. 장윤순 선수 그 수비 빌드업을 국대에서 맞춰줄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 능력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주 그냥 악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국대 복귀 가능성 그런 거 없고요. 2007년 아시안컵 때 룸사롱 파문으로 그때 이훈재 코치를 비롯, 그냥, 이훈재를 비롯한 그 4명이 국대가 징계를 받은 적인데 이때는 그거하고 문제가 안,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과거에서 그냥 해외 나가서 좀 문제가 되는 데서 그 이탈을 해서 놀았다는 거 그거하고 응? 그거하고 이 병역 문제 병역 문제로 사고를 쳤잖아. 어쨌든 스티브 유 건의 그 버금가는 문제예요. 국대에서 아니 국가에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작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강혁 선수 같은 경우 영구 제명에서는 해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영구 제명 문제는 이중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리그에서 뛰고 그 방콕아시안 게임 때 국대를 뛰어서 영구제명을 처리됐었는데, 근데 이제 금메달 병역특례는 박탈이 됐죠. 그 어차피 프로 소집 해제 이후 실력 부진으로 이제 방출이 됐죠. 자,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가 국대에서 분명 중용됐던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무리수까지 두면서 국민들의 욕을 아주 그냥 처먹으면서 국대에 복귀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차피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까지 계약돼 있어요. 2018년, 2022년 그 12월까지 계약돼 있어요, 벤투 감독은. 뭐냐? 거기에다가 카타르 월드컵 출전 티켓도 대거 늘어났어요. 월드컵 지역 예선 부담이 그만큼 줄었어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도 결국 48개국이 나간대요.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역사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그때까지는 32개국 출전이었는데 결국 48개국으로 늘어났어. 이제 어차피 뭐냐? 월드컵 최종 예선에 대한 그 부담은 이제 없어요. 거의. 우리는 이제 막 앵간하게 막 연패행진을 하지 않는 한 우린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 보시면 돼요. 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현수 선수의 수비 능력치만큼 국대에서 커버를 해줄 그 대체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국대 영정의 수위는요, 일단은 KFA의 권한에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거예요. KFA에서는 최고 수준 징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병역법에서는요, 이 사건에 의해서 병역법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냐면요, 엄중 경고 조치하고 복무 기간 5일 연장밖에 못 한대요. 현역병으로 따지면 영창 5일이에요. 현역법 따지면 영창 5일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비리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남은 시간에 채우려고 했었으면 어차피 장현수 선수는 이그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아시안컵을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류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잖아. 모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안 하고 요 시간이 솔직했다. 그랬으면 아마 인정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현수 선수는 K리그 선수가 아니고 J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봉사활동을 사실상 하기 힘들어요. 정규 시즌 중에는 사실상 활동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는요, 주로 오프시즌에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요, 이번에 혜택 받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은 아마 거의 여름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시즌 중에 한국에 못 오잖아. 시즌 중인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나마 뭐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여름에밖에 못해요. 아니면 EPL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잠깐 쉬잖아요. 그때 잠깐 한국에 와서 하든가. 근데 이번 겨울에는 아시안컵 때문에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파 선수들은 주로 오프시즌, 방학 시즌 때 이제 학교 집중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술체육요원의 조건은 그거예요. 그 예술체육요원이 프로팀을 관두지 않는 이유는요, 프로팀 소속으로 뛰어야지 군복무로 인정이 돼요. 예술체육요원들은, 그 운동선수들은요, 소속팀에서 뛰어야 군복무예요. 그래서 그 시즌이 진행되지 않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고 있는 역할 그대로 하면서 그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지금 이제 KFA 그 국대의 최고의 문제는, 이제 최고의 과제는 그거죠. 장현수 선수의 대체 선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 다 군대 가는 거 맞다고 하면, 그러면 차범근은? 차범근 같은 경우 이제 국위 선양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냐, 군복무 단축시켜줬잖아요, 결국은. 팽 굴리는 거하고 볼 굴리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 논리 하면요, 나도 억울해요. 나도 전공이 역사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단축 복무했어요, 차범근은. 그 특별 혜택으로.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네 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 전공 역사인데, 그러면 역사 관련해서 대체 복무 분명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사철 쪽 그런 거 1도 없어요. 예술체육 쪽보다 문사철 쪽이 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선악의 기부까지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게 비교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 결국 본인 마인드가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 자기가 약간 못돼 먹은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 한쪽 직업군이 다 피해를 보는 이유가, 왜냐면요, 선한 사람들까지 다 피해보는 이유가 꼭그 뭐냐, 좀안 좋은 쪽으로 이용해 먹는 한두 사람 때문에 그쪽 직업군이 전체가 다 피해를 봐요. 저기 책임드릴게요. 너무 그런 그 강경한 입장은, 너무 강경한 입장, 아니 너무 강경한 입장까지는 좋은데, 무슨 극단적으로 싹다 군대 보내라 약간 그런 식은 좀 아니에요. 하도 채팅창이 너무 격해가지고 제가 채팅창을 올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KFA의 문제는 이제 장현수 선수의 대체 선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벤투 감독이 아마 이제 좀 바빠지게 생겼어요. 계속 K리그 경기장 챙기면서. 아, 근데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아시안컵이 좀 문제라서 그렇지. 그 일단은 기본 계약 기간인 그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어차피 카타르 월드컵, 그 뭐냐, 카타르 월드컵은 그
그 이제 본선 48개국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요, 본선 진출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없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실력으로는. 딱히 그런 문제는 이제 1도 없어요. 월드컵 본선 나갈 수 있어, 이제. 본선 올라가서가 문제죠. 하여간. 이번 일로 인해서, 참 이제 장현수 선수는 이제 커리어 끝났다 봐야죠. 그러니까 국대 커리어는 끝났어요. 일단은 그 FC 도쿄에서는 그 FC 도쿄에서는 그거 이제 FC 도쿄에서는 이제 그 문제는 그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FC 도쿄에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서 녹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